아니 유포가 말이 됩니까? 아. 이 영상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공유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.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? 이런 건 뭘? 갓갓이라는 닉네임이었어요. 그 사람이 그 N번방을 처음 이제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. 트위터에서 미성년 여자애들을 데리고 성노예라고 부르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 이제 N번방에 들어갈 만한 사진이랑 동영상을 제작을 해요. 갓갓의 타겟은 SNS 속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.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도구 삼아 협박을 한 건데요. 온갖 엽기적인 요구에도 속수무책. 뭐야 이게? 발가벗겨진 채 수모를 겪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? 아니 이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. 갓갓에 대한 그 루머가 되게 많았는데 20살이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뭐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.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 그 어떤 말도 서슴지 않은 갓갓.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가 권한을 넘겨버리고 잠수를 타버린 인물이라서 뭐 정보가 크게 없죠. 그런데 그가 사라진 뒤 더 악랄한 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. 박사야 이름이? 박사는 급전이 필요한 일반의 여성들에게 고액 알바를 밑기로 주민등록증과 나체를 요구합니다.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빌미로 협박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성착취 강요를 합니다. 이 영상들을 되팔고 고액의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. 아유 참.